GTD 177기 여자기가 12월 6일 주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 기도용사의 밤 및 목자 부흥의 밤이 12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및 부목자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6일 주일 오후 1시 2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권사회에서는 12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 WPC에서 영킴 가주 하원 의원 초청 간증 집회 및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는 DMV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셔틀버스를 이용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제 연습 등으로 비전센터 은혜광장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담족 연합기도성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이번 생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3시 30분 미러클센터 본당 입구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